예, 여러분들 기다리시던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추석 때 잘 쉬셨어요? 예, 그냥 뭐 집에만 있었습니다. 예. 대개는 추석 때는 우리 이제 여기저기 다니는 게 일이라서 네. 추석 마치고 오면 다들 피곤한 얼굴들이었는데 네. 오늘 이번 추석은 그래도 집에서 계신 분들이 의외로 또 많고 그래서 잘 쉬신 분들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잘 쉬셔서 고맙습니다. 연휴 동안에 미국 쪽에서는 이런저런 뉴스들이 꽤 있었어요. 네, 네. 예. 뭐 미국 고용 지표 9월 달이 조금 좀 이제 안 좋게 나왔죠.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쳐서. 예. 최근에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크게 보면 지난 그 2분기 초에 바닥을 친 건 맞는 것 같은데 좋아지는 속도는 좀 둔화가 되는 것 같고요. 또 뭐니뭐니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한 게 뭐 가장 큰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확진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그럼? 네. 미국 증시는 뭐 깜짝 놀라서 푹 떨어졌어요. 트럼프 확진 때문에.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제 생각엔 좀 인과관계가 영 네. 확진 안 왔다라고 보는데. 그 뉴스 때 나오고 나서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걸 봐서 선물 네. 시장이. 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제 생각엔 뭐 악재인 건 맞죠. 지금처럼 뭐 정부의 재정 정책에 중요도가 높아지는 시장에서 네. 유력한 정치 리더가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하면 뭐 그 자체는 악재로 해석하는 게 맞는데요. 근데 이제 미국 보면 그 트럼프가 그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뭐 여론조사라든가 아니면 배팅 업체 그 뭐 미국 대선 그 승률 같은 거 보면 바이든 확률이 높아졌거든요. 예. 근데 이제 바이든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보면은 제 생각엔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쪽은 주가가 좋아야 되는데 뭐 그닥 그냥 보합권 정도였고 그랬었죠. 예. 또 이제 이제 미국 민주당은 여러 가지 금융 규제를 공화당보다 더 세게 할 가능성이 높아서 은행주는 좀 악재일 것 같은데 은행주는 좀 올랐거든요. 그리고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뭐 테슬라를 비롯한 성장주들은 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악재인 건 맞는데 시장이 이걸 뭐 엄밀하게 그 반영했다고 말하기는 힘들고. 많이 오른 성장주들이 조금 조정을 더 깊이 받고 예. 또 은행주들은 별로 오른 게 없다 보니까 조금 오르고 해서 뭐 악재이긴 합니다만은 미국 시장의 반응 또한 그렇게 뚜렷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또 며칠 지나고 났더니 오늘 또 트럼프가 사진도 찍고 하면서 예. 뭐 아주 최악의 상황은 아닐 거다라는 정도의 네.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아 시장은 한국을 비롯해서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뭐 또 크게 아프지는 않다고 하니까 네. 그럴 수도 네. 있는 것 같고 결국은 그럼 트럼프가 만약에 중병에 걸리거나 해서 못 움직이면 네. 그게 안타까워서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니라 네. 경기 부양책이 더 잘 안 나올 거다. 네. 지금 미국 그 민주당 공화당이 네. 서로 합의가 안 돼서 네. 지금 못 풀고 있죠? 못 풀고 있는데요. 이 배경을 보면 지금 이제 민주당은 돈을 더 쓰자는 입장이고 네. 공화당은 돈을 덜 쓰자는 입장인데요. 이번에 트럼프가 코로나에 걸린 것도 보면은 마스크를 좀 안 썼거든요. 예. 전 이게 뭐 트럼프의 개인적인 개성이 드러난 것도 있지만 공화당의 철학이 반영된 면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정교한 그 조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공화당이 주지사인 주에서 많다라고 하는 제가 외신을 봤는데 기본적으로 공화당은 개인이 가진 어떤 그 자유. 예. 이런 걸 굉장히 이제 중시하는 쪽입니다. 개인이기도 하지만은 자본주의에서 어떤 그 시장이 가진 자유, 시장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개인이 가진 어떤 자율성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뭘 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리적으로 싫어합니다. 네. 시장에 맡겨두는 게 맞다란 철학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마스크 착용 같은 경우도 이건 내가 이제 물론 이제 구미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좀 논의도 있지만 이제 공화당의 시각으로 보면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미국 수정업법 2조인 총기 소유도 일단 허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많거든요. 네. 내가 나를 지킬 그 권한은 신호부터 내가 받은 권리인데 이걸 왜 국가가 총기를 그 가지는 걸 규제를 해 이런 식입니다. 일단 뭐 그 사회보장 오바마 케어 같은 경우도 왜 정부가 의료보험을 해? 이 공적보험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해태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잘 선택을 한다 그러면 의료보험은 내가 선택하는 게 맞지 왜 이거를 정부가 해줘? 이런 식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인 공화당은 돈을 조금 쓰자라는 거고 오히려 야당인 민주당이 돈을 많이 쓰자는 입장이죠.
그래서 민주당은 오히려 반대의 철학입니다. 뭐 이분들도 자본주의자니까 시장 논리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시장은 완전하지 않고 정부가 끊임없이 개입을 해서 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완해야 된다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부의 어떤 경기보양책 이런 걸 더 많이 쓰자라는 건데 네. 애초에 미국이 여러 차례 경기보양책이 이제 집행이 됐고요. 지금 논의가 되는 경기보양책이 4차인지 5차인지 헷갈리는데요. 지금 처음에는 이제 민주당은 한 3조 2천억 불 쓰자 그랬습니다. 공화당은 1조 달러 쓰자 그랬고요. 그런데 네. 지금 경기보양책이 통과가 되려면 하원 통과하고 상원에도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거든요. 3조 달러 쓰자는 걸 2조 2천억 달러까지 줄였고 네. 공화당은 1조 달러 쓰자는 걸 1조 6천억 달러까지 이제 올린 상황이라서 하원은 그냥 다수결로 이기는 쪽이 통과하면 안 되는 건가 보죠?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예, 예. 미국 그래서?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2조 2천억 불을 하자라고 이제 하원에서 통과를 해서 상원으로 넘긴 거고요. 네. 그럼 상원은 또 공화당이 다수인데 공화당의 당론은 1조 6천억 불을 쓰자는 거니까 조금 이제 갭은 많이 좁혀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이제 정파 간의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이 대입할 수도 있고 네. 또 지금 공화당에서도 저 미국 상원에서도 확진자 수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미국 상원 일정도 한 2주 정도가 지금 약간 중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뭐 외신에서는 트럼프가 병원에 갔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굉장히 좀 경각심을 그 가져서 그 타협이 민주공화당의 타협이 빨리 이루어질 거란 기대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이런 것들은 제가 계속 최근 한 달 동안 외신에서 계속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결정적인 변수라고 변수는 아닐 것이다. 것 같아요. 결국은 오히려 대선 때까지 잘 지지부진할 것 같다는. 네, 설사 뭐 타협이 된다고 한들 뭐 그게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팩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이번 대선은 제 생각에 뭐 트럼프가 뭐 어떻게 될 거냐가 이제 물론 중요하겠죠 병세가. 네. 근데 정치 리더 중에서 그 트럼프만 코로나에 걸린 거 아니거든요. 영국의 존슨 총리도 걸렸고 그리고 이제 브라질 대통령도 걸렸잖아요. 네. 그래서 뭐 트럼프의 상태가 아주 극단적으로 나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트럼프가 지금 병원에 입원한 거는 장기 악재는 아닐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이게 여론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제 선거 개표가 나오면서 이제 지금은 정부가 많은 거를 하는 세상인데 11월 4일 날 투표 결과가 나오고도 한쪽이 승복을 안 할 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우편 투표 같은 것들 막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뭔가 11월 4일 이후로도 대선의 승자가 결정이 되지 않는 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큰 악재일 것 같고 트럼프와 관련해서는 뭐 호재다 악재다 말하기는 좀 힘든 것 같은데 네. 오늘 뭐 아시아 시장이나 지금 유럽 시장의 반응을 보면 뭐 아주 극단적으로 나쁜 건 아니다라는 정도에서 금융시장은 좀 안도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개인의 입장에서는요. 네. 얼른 뭔가 좀 더 많은 돈을 풀어서 경기가 살아나야 주가도 오를 거고 사람들 생활하기도 좋을 네. 거고 그러면 역시 트럼프 덕이야 트럼프가 경제는 잘해. 이렇게 해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걸 공화당에서도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그렇게 하는 형태는 감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에게 왜 정부가 세금을 걸어서 왜 정부가 하려 그래? 예. 세금을 깎아줘서 각각 알아서 경제적으로 어떤 최적의 경제활동을 하는 게 경제 전체적으로 낫다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대규모로 감세를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 보수주의에 맞는 철학으로 예. 한 것이고요. 오히려 이제 돈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걸리는 것 같아요.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도 그때 금융시장의 일반적인 생각은 야, 트럼프가 인프라 투자한다 그랬으니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주식들이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실제로 미국이 인프라 투자가 늘었다는 증거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보수주의자 입장에서는 정부 주도로 뭘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익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도로를 깔고 이런 게 아니라 민자를 도입해가지고 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뭐 민간 자본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도 과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건설업체들이 이 공공사업을 하게 되면 공공사업의 마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정부 상대로 민간이 돈을 많이 벌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감세를 해주는 거는 트럼프를 비롯한 경제적 보수주의자들 네. 공화당의 장기인데 정부 주도로 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런 쪽은 민주당이 굳이 따지면 네, 그래서 선호를 안 하는 건 그럴 네. 것 같은데 네. 대선 앞두고 지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네. 그러면 공화당도 트럼프가 되는 게 좋지 않아요 네.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보단 그러면 얼른 돈 풀어서 경기를 좀 살려줘야 네. 당장이라도 생활비라도 줘야
트럼프한테 유리할 텐데 네. 그걸 주면 민주당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나 보죠? 트럼프 정부가 그럼, 주는 돈인데도 그 민주당이 주자고 해서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극명한 철학의 차이라고 예. 보는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났습니다. 9월 16일 날 리먼이 파산을 하고 굉장히 금융시장이 거의 아주 뭐 그냥 쑥대밭이 됐는데 예. 그 당시에 여당이 미국의 공화당이었거든요. 금융사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지원 법안을 공화당이 부결시켜버렸습니다. 이게 극단적인 개인주의적 사고예요. 왜 금융가들이 사고를 쳤는데 네. 이걸 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줘야 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에도 이제 리먼 파산한 직후에는 주가가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네. 미국의 경기 부양 법안, 금융사들에 대한 지원 법안이 부결이 되면서 미국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일단 돈을 풀어가지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지지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미국 국민의 상당수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반대하는 경향들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공화당 표는 실망하고. 그리고 또 이제 공화당의 아주 열렬 지지자들 요즘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만은 이 티파티라고 하는 과거 이제 그 부시 대통령 때, 아니 오바마 대통령 때 그 활동을 했던 네. 골수 공화당 그 지지자들은 티파티라고 하는 게 과거에 이제 그 미국이 영국 식민지이던 시절에 뭐 보스턴 차 사건이란 게 있었잖아요. 그 거기에 대한 저항 의미도 있지만 T가 tax enough for lady라는 뜻도 있습니다. 나 세금 낼 만큼 냈어. 근데 왜 나보고 더 들어가려 그래?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국 사회에는 공화당의 저변에 흐르는 굉장히 하나의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기조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트럼프의 와병은 그로 인해서 주가가 공교롭게 떨어지기도 했지만 특별한 인과관계가 꼭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두 공화민주당의 경기부양책 합의도 조기에 더 앞당겨서 이루어질 것 같은 것도 좀 현실성은 떨어져 보인다. 제 생각에는 예, 조금 기대가 앞서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근데 괜찮아요. 이렇게 안 주고 이제 대선까지 가면 네. 또 이제 한 두어 달 정도? 네. 대선 또 불복하고 나면 11월 말 넘어갈 거고. 네, 네. 그렇게 되면 미국 경기가 괜찮습니까? 물론 이제 불복 시나리오를 메인 시나리오로 가져갈 수는 없을 겁니다. 막 격차가 지금처럼 예. 뭐 여론조사 결과처럼 바이든이 10%포인트 이상 이기고 그러면 그냥 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조금 이제 비슷하게 나왔을 때가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을 지배하는 정당이 다르다는 것들이 아주 상황이 나빠졌을 때는 이게 뭐 당장 불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 정쟁을 벌일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건데 예. 뭔가 이제 경제가 정상화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철학의 충돌이 발생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뭐 모레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 지표를 보나 지금 뭐 일자리가 2,200만 개 없어졌습니다. 근데 9월 달에 일자리가 66만 개, 8월 달에 일자리 수 늘어난 게 카운팅 안 된 건 80만 개 늘어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일자리가 코로나 직후에 2,200만 개 없어지고 지금 늘어난 게 한 1,000만 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없어진 일자리를 찾아가는 길은 굉장히 먼데 지금 경기 부양책이 지연이 되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슬금슬금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지금은 어떤 철학의 충돌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트럼프가 되건 아니면 바이든이 되건 11월 4일 이후로는 네. 어쨌든 어떤 리더십이 공고하게 만들어지면서 자기들의 플랜대로 뭔가 해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한 달 정도 좋을 것 같고 예. 어정쩡하게 끝나면서 이제 정치적 불복 사태가 만들어지는 게 조금 걱정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엔 트럼프가 아주 상태가 더 악화된다 그러면 또 다른 걱정거리들이나 우리가 시장에 상상할 수 있을 텐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럼 이번엔 대선 이후의 결과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대선 때까지 계속 이제 경제 지표들이 나올 텐데 네. 나올 텐데 미국이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오르고 네. 경제가 회복된 이유가 뭡니까 하면 평소에 받던 월급보다 정부에서 주는 돈이 더 많아요. 실업자들은 네. 그러니까 돈이 더 많아졌으니까 그 돈으로 소비도 하고 투자도 하니까 주가도 오르고 경기도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였어요. 네네. 근데 그 돈이 갑자기 안 나오면 네. 몇 달씩 끊기면 지표들이 망가지지 않을까 대선 네네. 때까지 그 지표 한 달 남았으니까요. 그렇죠? 그 지표 주식시장에서는 볼 거고 네. 그래서 주가에 더 빨리 영향을 주는 게 지표가 아닐까.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경기부양책이 합의가 안 되면서 예. 아주 보조금을 많이 줬었거든요. 임시로 주는 건 좀 예. 있나 보죠. 이제 9월부터 이제 8월 말부터 9월부터 끊긴 것도 있는데
조금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조금 이런 건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조금 이제 안전판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네. 뭐 지표 자체가 우리가 그 11월 초까지 보게 될 지표가 이제 9월 지표인데요. 아주 그렇게 망가지는 모습들이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고용 지표는 우리가 10월에 9월 걸 보지만 상당수 지표들은 우리가 8월까지 지표가 대선 전에 나오니까 제 생각에는 뭐 그것이 큰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워낙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도 뒤로 밀리는 분위기이기도 한데. 네, 근데 뭐 지금 뭐 트럼프가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시각을 나타냈는데 우리가 트럼프의 리더십이 아주 독특해서 그렇지 사실 중국과 미국이 아주 극단적으로 날을 세웠던 건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사실 그랬습니다. 네. 뭐 외교 정책을 피봇 투 아시아라 그러면서 오바마 이기 때부터 이제 아시아에 중국을 사실은 어쨌든 그 잠재적인 적으로 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2차 대전 직후에 이제 소련이 여러 가지 이제 과학기술 혁명에서 뭐 유인 우주선도 먼저 보내고 했잖아요. 예. 이제 소련에게 이제 뒤지면서 한 10년 동안 뭔가 체제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라고 하는 트라우마를 겪었는데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자기들의 우월적인 지위에서 중국을 제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되더라도 뭐 제 생각에는 큰 문제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트럼프처럼 뭐 이제 보호무역을 하고 관세를 물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바이든은 이제 반대를 하고 있고 민주당이 잘하는 게 이제 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그런 식의 규제를 통해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뭐 저희들이 뭐 이제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지정학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조금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앞서서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 피봇 투 아시아라 그래서 뭔가 미국이 아시아로 기환을 하고 그것이 이제 중국이 주적이 되는 것이고 네. 인도랑도 굉장히 친해지고 베트남이랑도 친해지고 또 일본도 미국과 친해지면서 아베노믹스에서 엔화절하를 미국이 용인해준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번에 폼페이오가 이제 동경에는 오고 우리나라는 이제 일정이 바빠서 못 오게 된 일정이 바쁜 게 뭐 트럼프 때문에 그런 거겠죠. 네. 못 오게 됐는데 지금 이제 미국의 뭐 아시아 태평양 전략 이것이 뭐 호주로부터 인도 그 일본까지 가는 이런 거 이제 한국에 들어오냐 마냐 뭐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우리 입장에선 과거에 사드 때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어떤 선택을 해야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으로부터 사실상의 보복을 받고 했었는데 그래서 뭐 투자하면서 참 이것저것 너무 따질 게 많은 세상이 된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어떤 지정학적 질서에서 한국이 어떤 포지션을 잡을 거냐 그것이 미국과 중국 쪽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거냐 그랬을 때 우리가 치러야 될 비용 같은 것들도 워낙 이런 부분들은 미국과 중국이 아주 그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어떤 지정학적인 질서나 이런 것도 제 생각에 뭐 바이든이 된다 그래도 크게 바뀔 수 있는 변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거야 뭐 정권 바뀐다고 안 견제하지는 않겠으나 네. 말씀하신 대로 견제 수단이 네. 이제 우리에게는 불똥이 어디로 튀느냐에 따라 그렇죠. 달라지는 거고. 예, 제 생각 뭐 중국이 많이 압박을 받는다 그러면 네. 뭐 한국이 거기서 또 수혜를 보는 그런 어떤 그 산업들도 분명히 나올 테고요. 그래서 뭐 득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것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미중 간의 갈등이 완화되기는 뭐 힘들 거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저런 간접적인 압박의 방법을 쓴다면 민주당이 우리 입장에서는 또 한 번 선택해야 되는 지금 미국과 중국 싸울 때는 우리가 뭐 중간에 선택하고 말고 할 게 없었잖아요. 한 1, 2년 사이에는 네네. 그냥 공격 하나부터 하면 되고 네네. 저기에 반도체 뭐, 팔지 마 그러면 네네. 안 팔면 그만이고 네네. 중국과의 관계에서 난처한 상황까지는 아니었는데 이게 경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좀 피해갈 수 있는 논지가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게 사드잖아요. 굉장히 그걸 적대적인 행위로 중국이 본 거고 네. 그래서 한국의 관련 주식들이 엄청나게 그런 정치적인 외풍을 맞으면서 주가가 장기간 어려웠던 거 아닙니까? 지금의 어떤 중국과 관련된 갈등이 조금은 이제 지정학적으로 이것이 미국이 아시아판 나토란 형태로 뭔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 입장에서 매우 조심스러운 스탠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도 제 생각에는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가 큰 회사들의 경우에는 조금 이게 뭐 제 생각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다 지금 공존한다고 보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잘 챙기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먼 얘기긴 합니다만 중요한 언급이네요. 예. 제 생각에는
폼페이오가 동경에 오는 게 뭐 이번 달이잖아요. 네. 이번 달에 오는 거니까 지금 뭐 중국이 우리를 흥하게 하기는 조금 힘들어도 우리가 사드 때 본 것처럼 조금 중국이건 미국이건 뭔가 마음 먹고 공격을 하게 되면 그 약한 고리가 굉장히 이제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득실을 좀 잘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뭐 주식시장에는 그냥 러프하게 주식시장에는 누가 되는 게 대통령 되는 게 유리해라고 하면 그 질문은 이제 너무 거친 질문이 되는 것 같고요. 조금 말하기가 말하기 힘들 것 같고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이런 업종은 유리하고 저런 업종은 불리하고 또 반대로 바이든이 집권하면 이런 업종에는 좋은 뉴스인데 또 다른 업종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정도일 듯한데요. 그것마저도 저는 인과관계가 뚜렷진 않아 보이는데 다만 저는 지금 전 세상이 뭔가 이제 시장이 자율적으로 들어가긴 조금 힘들고 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한 10여 년을 코로나 이전에 10여 년을 회고해 보면 그래도 민간의 논리로 돌아갔던 건 미국의 실리콘밸리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미국은 뭔가 민간이 잘 돌아가고 그게 잘 안 되는 동네에서는 다 정부가 뭔가 일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중시가 되는 것도 물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환경 그 기후 변자 기후 어떤 변화론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사기꾼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심각하진 않은 건데 환경주의자들이 과장하는 거라 그러고 또 반대편에 그걸 심각하게 보는 적도 있는데 유럽 같은 게 환경 기준이 훨씬 더 미국보다 강합니다. 또 우리가 ESG 투자라고 한 사회 책임 투자도 유럽이 미국보다 훨씬 활성화가 됐거든요. 제가 이런 배경을 해석을 해보면 물론 이제 어떤 그 유럽의 어떤 인문학의 어떤 전통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뭔가 민간이 잘 못하게 되면 정부가 일거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정부가 일거리를 만드는 데는 명분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명분이 있는 것들을 환경이나 ESG나 이런 쪽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ESG에 대해서 요즘 고민이 많은데 ESG가 꼭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인과관계는 사실 좀 찾기 힘들어요. ESG가 사회 책임 투자라고 볼 수 있고요. S는 소셜 사회고요. G는 지배 구조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여러 가지 착한 기업 투자하자. 착한 기업 투자하고 뭔가 투자에 가치를 부여하는 뭐 그런 식의 투자. 돈만 벌지 말고 세상도 좋아지는 기업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문헌 조사가 굉장히 뭐 ESG가 좋은 그렇게 좋은 기업이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어떤 문헌 조사도 있고 근데 이제 시장에서 벌어진 이런 식의 조사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어떤 샘플을 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뭐 투자하는 입장에선 사실 뭐 좋은 기업이건 나쁜 기업이건 돈 버는 건 어렵기 때문에 좀 기본적으로 제약을 둘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쪽이지만 뭔가 이제 경제가 잘 안 돌아가게 되면 그런 명분을 정부들이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그나마 이제 그것이 조금 덜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또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이 부자가 되는 것과 미국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에 좀 괴리는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주식하는 거 좋아하는 민족이고 401K나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국민 경제로의 낙수 효과가 상당히 크긴 하지만 뭐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뭐 부의 불평등이 커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의제를 가지고 정부가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보면 공화당은 조금 익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트럼프는 인프라 투자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받는 느낌으로는 2016년의 재판인 것 같고 돈 쓰기 좋아하는 어떤 민주당의 경우는 뭐 이제 기후 변화라든가 뭐 우리가 그린 뉴딜을 한국에서 많이 듣지만 바이든의 공약집을 보면 환경에 대한 공약이 홈페이지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그런 쪽에 투자가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이것이 뭐 실제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어떨 거냐 가늠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경제적 차원이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 뭐 한국도 비슷한 회사들이 수혜를 보게 될 개연성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종합해서 보면 다른 측면에서 조금 걱정거리는 뭐냐면 이게 미국의 재정 적자입니다. 지금도 재정 적자가 말도 안 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정부가 돈을 쓰는 씀씀이는 미국 민주당 바이든보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철학의 차이로 굉장히 소박한데 이 사람이 또 감세를 더해주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도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감세를 더해준다라고 하면 재정적자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트럼프와 같은 사람의 어떤
주장, 경제적 보수주의자의 주장의 그 근저에는 세금 깎아주고 민간이 더 활력 있게 하면 성장률이 높아지고 그럼 세금이 더 거쳐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게 레이건 때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뭐 저는 증세 없이 재정이 개선된 사례는 전 세계 어디도 못 봤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정부가 부채를 늘리면서 국가 부채가 GDP의 240%까지 갔지만 그래도 중요한 고비에서는 소비세 인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감세를 줘가지고 재정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역사적으로 좀 입증 안 됐다고 보고요. 반면에 이제 바이든이 집권을 하게 되면 이제 증세를 하겠죠. 법인세 같은 거 더 걷고.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미국의 주식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논지는 그동안 뭐 트럼프는 주주들에게 좋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정부가 가져갈 세금을 깎아주면서 주주 몫으로 돌린 건데 바이든은 뭐 이제 증세를 하겠다라고 주장하니까 어쨌든 그 부분만큼 악재가 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린 뉴딜이나 이런 걸 보면 미국 민주당은 돈 쓸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금을 더 걷더라도 쓸 게 많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재정 적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인데 뭐 그러다 보니까 요즘 현대 화폐 이론 이런 게 뭐 재정 적자 늘어나도 중앙은행이 뭐 채권 사주고 해서 저금리가 유지가 되면 지속이 될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게 뭐 이미 일본이 보여준 길인데 어느 정도는 증세 없이 그렇게 계속 유지가 되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뭐 어느 사람이 되는 게 우리 증시에 나을 거냐 여기에 대한 판단하기가 쉽진 않고 뭐 업종별로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대선 이후에 어떤 승패가 선명하게 나올지 여부 그리고 대선 이후에 재정 적자가 늘어날 게 뻔한 상황에서 과연 미국 금리가 안 올라가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여부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선 전보다 대선 후에 벌어질 일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가 매우 저는 좀 궁금합니다. 대선 후에는 제일 관건이 궁금하신 게 재정 적자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 누가 되든 간에. 예. 그랬을 때 금리가 올라가게 됐을 때 자산 시장이 어떤 반응을 그러니까 국채를 시장에서 팔아야 되니 금리 많이 줘야 될 거라는 건데. 이제 미국 정부의 재정이 조금 재정 적자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예.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선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요. 2016년도에 이제 미국의 재정이 지금보다 훨씬 건전할 때 이럴 때도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대규모 감세를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미국의 장기 금리가 단기간에 아주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조금 이게 뭐 저희가 뭐 확정적으로 뭐 금리가 오를 거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90%의 확신을 갖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우리가 대선 이후에 좀 관찰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재정 적자와 금리가 아닌가. 그래서 뭐 조금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중앙은행이 그 부분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것이. 일부에서는 그렇게 해서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네. 금리가 올라가면 이른바 지금의 성장주 그 네. 팡을 비롯한 빅테크 주식은 미래 스토리로 먹고 사는 거니까 떨어질 것이고 반대로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니까 경기가 네. 좋아졌을 때 실적 잘 나오는 네. 기업들이 주가가 오를 것이다 라는 전망을 조금 주세요. 조금 스타일이 좀 바뀔 수가 있죠. 주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방금 네. 말씀하신 대로 네. 금리가 올라가는 게 경기 네. 좋아져서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정부의 재정 적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시장이 쏟아지는 채권 물량을 감당하지 못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라 금리가 올라가는 거라면 네. 경기 좋아져서 경기 민감주 금리 상승 좋아 이런 공식이 그때도 과연 성립할까 하는 이제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재정이 나빠진다 그럴 때 과연 시장이 뭘 볼 거냐. 일단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데요. 네. 이걸 달러와 가치와 연동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아주 역설적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가 늘어날 때는 달러가 강했습니다. 네.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 미국 정부에 돈 빌려주는 사람들이 야 너네 그 재정적으로 악화됐으니까 더 높은 이자율을 줘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합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미국의 이자율이 높아질 때 달러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도 합당한 논리인데 지금 이진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정부가 나빠져서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가 약해질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80년대나 지금이나 재정이 이슈가 되면서 미국 금리가 네. 올라갔을 때는 달러가 강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실물 경제의 활력을 넣기 위해서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80년대 레이건 행정부 때 80년대 초에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굉장히 강할 때도 예. 미국 그 미국의 어떤 경기가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괜찮았는데 뭔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또 자극을 가하니까 결국은 미국 경제 성장률이 일본이나 유럽보다 더 좋으면서 달러로 같이 강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뭐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이 실물 경기에 어떻게든 자극을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에는 그게 자극을 받아서 실물 경기가 잘 살면 아무 걱정이 없는데 네네. 그러면 금리 올라가는 것도 오케이고 그렇죠. 그래도 올리려고 했던 금리야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그게 실제로 그 전통적인 그 중후장 전통적인 제조업으로 물고가 갈지에 대해서는 네. 조금 예. 고민해 봐야 되는데 제가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의 반응을 보면 어쨌든 조금 희미했는데 그냥 빅테크 주식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많이 올라든 자체적인 가격 부담이 악재에 대해서 그냥 주식 팔자로 해석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게 금리가 올라가는 게 100% 악재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빅테크 주식에게는 조금 확실성이 높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겠죠.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건 금리가 올라가든 네. 아니면 지금까지 빅테크 주식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불안하든 지금 분위기에서는 빅테크 주식이 하락할 경우에는 왜 떨어지는지는 알겠는데 네네. 그럼 그 돈 빼서 이제 빅테크가 아닌 다른 전통 산업 그동안 그 뭐 올드 인더스트리일 수도 있고 컨택트일 수도 있고요 그쪽으로 넘어가는 게 옳은 선택인지 아니면 빅테크에서 빼서 현금 갖고 있는 게 옳은 선택인지 그 말은 이제 경기 좋아질 거냐 꼭 언택트 아니더라도 네네. 그건 그런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부가 돈을 푸니까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거라면 일본은 왜 계속 안 좋으며 정부가 돈 푼다고 좋아지면 세상에 안 좋은 경제가 없겠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호로와 단서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가 참 궁금해요. 그러게요. 전통 산업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내용처럼 뭐 그동안 안 됐던 것이 그렇게 쉽게 될 거냐라고 네. 이제 전체적인 공급 과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도 신산업 내에서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집권한다 그러면 그린이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큰 판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기꾼도 있고 눈먼 돈도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만 그 안에서 뭔가 우리가 지난 7, 8년 동안 거의 유일하게 혁신이 있었던 미국에 이게 뭐 코로나 이후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게 뭐 언택트가 이미 그 이전부터 진행이 되었던 거거든요. 예. 그 안에서 그 대박나는 종목이 나오고 했던 것처럼 민주당이 된다 그럼 제 생각에는 뭐 그린이나 이런 쪽에서 또 버블이 지금 뭐 관련 종목들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뭐 빅테크 정도의 어떤 그런 주가 상승은 아닌 것 같고 네. 트럼프가 됐을 때 금리가 올라갔을 때 중무장대형 산업이 될 거냐라고 제 생각에는 민주당이 됐을 때 소위 그린 관련 주식에서 있을 수 있는 기회보다 트럼프가 됐을 때 인프라 산업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조금 저는 좀 의심적긴 합니다. 공화당이 그렇게 돈 많이 쓰는 그런 정당이 네. 아니라서.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요즘 고민거리에 대해서는 질문을 대강 드렸고 그러면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질문도 드리고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잠깐 광고 듣고 와서 그 질문 좀 드려보죠.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문제가 있나 걱정했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남편이 위해 준비했는데 제가 더 좋아요. 흑삼전탕! 한번 먹어보면 절대 못 잊어요. I'm a big fan of 흑삼전탕. 해썸은 최초, 무항상제는 기본. 흑염소 농장 국내 유일, 스타팜 농장. 농림부 장관상까지 받은 초박리 농장의 흑염소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흑삼전탕. 넓은 천하를 다스리자니 근심에 잠을 잃을 수가 없구나. 여봐라! 편안한 밤을 보낼 보물을 구해오너라! 진시황이 찾던 보물, 제주도 황칠나무, 오갈피, 진피, 오미자 등 천연 원료로 진하게 추출한 보낭칠 굿나잇 이노큐. 간만에 아주 꿀잠을 잤구나. 이놈 이름이 뭐라고? 꿀잠 캡슐, 보낭칠 이노큐라고 하옵니다. 어서 네이버에서 보낭칠을 검색하거라.
예, 사실 이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센터장님 모셔서 이런저런 중국 얘기도 하고 트럼프 얘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의 투자가 어느 정도 등산하다 보면 잠깐 이제 쉬어가는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 분명히 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너도나도 드는 게 확실해 보여서 여쭙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앞으로도 실적 좋고 미래 스토리 좋은 빅테크가 계속 괜찮을 거냐, 아니면 바톤 터치를 하고 다른 게 오를 거냐, 아니면 다른 건 안 오르고 둘 다 쉴 거냐. 아, 예. 뭐 이제 참. 그런 거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뭐 금값 뭐 이런 건 또 어떠냐 네. 하는 문제도 있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금리라고 하는 게 오를 겁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반론들이 꽤 있긴 있어요. 그럼요. 중앙은행이 가만히 네. 있겠니? 금리 올라가면 주식시장 많이 깨질 텐데 그럼요, 네. 이 금리 더 올라가는 거를 경제가 어떻게 견디냐부터 맞습니다. 그러면 안 오를 것도 같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가들과 관료들이 이제 세상의 질서를 경제 질서를 만드는 뭐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예, 예. 저는 시장이 가진 야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우리가 안 가본 길을 가는 거거든요. 예. 지금 뭐 현대 화폐 이론, MMT 이론 뭐 이런 것들이 안 가본 논리인데 지금 안 가본 일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확실성을 가진 것처럼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미국 대선이 그 이후에 뭐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제 생각에는 저희 관심사이긴 한데 정말 기획대로 될지 좀 이제 중요한 이벤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기술주들은 너무 또 뭐 제 생각이 비슷한 반복인데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 또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게 잠재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리스크라고 본다 그러면 뭐 전 사실 뭐 1년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럼 그동안 테슬라나 뭐 구글 안 산 게 잘한 건 아니죠. 잘한 건 아니지만 뭔가 지금은 성장주에 쏠림이 있을 때는 뭐 1년 전보다 주식이 배 올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경계한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예. 빅테크주의 자기 주식에 많은 부분이 쏠려 있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일정 부분 좀 분산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전체적으로 뭐 이제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이랬을 때 제 생각에는 금이 가진 신뢰도는 금리가 올라가면 금도 안 좋겠죠. 그렇지만 네. 그 국면에서는 금 같은 것들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조금 뭐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그 민주당이 됐을 때 비교적 확실성이 높은 또 제 생각은 금융주들은 조금 더 안 될 것 같아요. 금융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규제 산업입니다. 네. 그 원래 이제 그 기업의 그 사업이라고 하는 건 주주들이 돈 내서 하는 건데 금융회사들은 주주들이 돈 내서 하는 게 아니고 손님들이 맡긴 돈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니까 레버리지도 높고 그러니까 규제를 많이 받는 건데 그 전 세계 이제 금융주 주가가 한국도 금융주 주가 별로 재미가 없고 특히 그 유럽처럼 규제가 심했던 나라는 지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유럽의 은행주 주가보다 지금이 50% 반토막입니다. 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주가가 50%나 더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왜 떨어졌어요? 그때에 비해서 뭐 제 생각엔 금리가 낮아지면서 실적이 나쁘다. 예,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제 마진이 스퀴즈된 게 있고 또 크게 보면 이제 규제 강화, 규제 네. 규제의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는 거죠. 이번에도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는 은행이 배당 주는 것도 정부가 간섭하려 그랬거든요. 네. 금융이란 것 자체가 정부의 간섭을 많이 받는 건데 제 생각에는 공화당이 되냐 민주당이 되냐에 따라서 희비가 가장 좀 많이 엇갈릴 수 있는 금융주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된다 그러면 조금 특히 이제 미국의 은행주들은 트럼프가 규제 완화해주면서 미국 은행주는 좀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은행주들은 조금 영향을 받을 것 같고 뭐 그런 여파는 뭐 한국에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테크주 집중은 좀 피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이 좀 좋아 보이고 미국 대선 결과와 관련해서 비교적 확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는 네. 그 금융주 주가 아닌가 이런 정도 생각입니다. 금융은 규제를 자꾸 하면 지금도 중앙은행은 돈 푸는데 네. 은행 대출 창구에서 대출이 안 나가는 바람에 네. 경기가 안 살아 그 고민이잖아요. 네. 왜 대출 창구에서는 대출을 안 해줘? 라고 은행들한테 물으면 네. 이거 떼이거나 그러면 이건저런 규제가 많고 뭐 할 수 네. 있는 게 없다. 네. 자기 자본 비율 지키라며 네. 우리가 뭘 어떻게 대출하겠니. 네. 이 딜레마인데 딜레마.
규제를 더 하게 하면 은행들은 더 잘 안 움직일 것이고, 물론 은행 주가는 안 좋겠으나 뭐 그게 경기 살리는 길인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제 은행의 규제라는 게 대출 규제는 한국처럼 네. 가계 부채가 갑자기 늘어난 나라는 이제 창고지로 비슷하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금융이 가진 본질적 기능이라고 하는 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 간에 돈을 연결해주는 금융 중개 기능으로서가 있고요. 예, 예. 하나가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금융시장에서 포지션을 잡으면서 시장에 참여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금융 중개 투자은행으로서 그렇죠. 예, 예. 뭐 우리가 글로벌 금융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도 노무라를 배우자, 골드만삭스를 배우자라고 했던 후자 쪽의 모델이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금융의 스탠다드였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위험 투자에서 이제 망했던 그렇죠. 건데. 특히나 이제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어쨌든 돈과 돈을 연결해 주는 건데 이 트레이딩이 중시가 되면서 뭔가 금융회사가 금융시장의 포지션을 잡다 보니까 고객과의 이해충돌도 생기고 있죠. 또 사고도 치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엔 이제 대출 규제라기보다는 네. 금융이 할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의 영역들을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조금 더 축소시킬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의 어떤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축소시킬 수 있는 고민이겠죠. 은행들은 그런 거에서 돈 벌어야 대출도 그럼요. 하고 대출에서 좀 까져도 그걸로 버티지. 네. 대출만 해주라고 하면 대출 안전한 거나 해줘야지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이제 이러겠죠.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한 1960년대 정도까지의 금융이 네. 원래 그런 거였습니다. 은행장이라 그러면 지역사회 유지고요. 그런 거였죠. 대출하려 그러면 다 아는 사람들 그런 거였고 거의 이제 7, 80년대부터 미국의 투자은행에서 뭐 살로만 브라더스 같은 데서 소위 뭐 트레이딩을 하면서 돈을 네. 많이 벌고 하면서 금융의 모델이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모델이었는데 조금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돈을 버는 모델을 인정해 주자란 쪽이고 예. 조금 뭐 민주당이 100% 뭐 그 트레이딩을 억제하는 건 아니지만은 조금 금융 중개 기능을 조금 강조하는 그런 차이가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빅테크는 조금 전체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고 그 이제 그린 인더스트리에서 네. 뭔가 기회가 나올 수도 있다. 주가가 오른다면 네. 거기에 대해서도 꽤 이제 이유가 있겠죠. 민주당이 좀 적극적으로 미는 게 이제 그런 쪽이라면.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제적으로 뭐 어떤 기후 변화라는 게 실체가 있건 없건 간에 네. 뭔가 명분을 만들면서 그쪽으로 돈이 간다 그러면 뭐 그쪽에선 저는 뭐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린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빅테크 주가들이 많이 오르는 건 애플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애플을 이미 쓰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앱스토어에서 이런저런 거 돈을 더 쓸 것이다. 애플 TV도 볼 거고 애플 뮤직도 볼 거고 실제로도 뭐 일부 움직임도 있고요. 그러니까 돈 버는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네. 아마존도 쇼핑에서 중간에서 마진 먹는 건데 이게 온라인 쇼핑이 점점 늘어나면 와, 이 돈 다 아마존이 벌겠네. 네. 하는 이제 뭔가 그림이 그려지니까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되기도 하고 실적에도 나오는 건데 그린 인더스트리에서는 이 회사는 태양광 만들어. 이 회사는 인버터 만들어. 이 회사는 뭐 이제 뭐 풍력 발전하는데 부품 만들어 하는 거가 그게 당장은 돈벌이가 되겠으나 네. 지금 그 회사가 돈벌이 되는 건 이 시장이 작으니까 그 회사나 만드니까 이제 그 회사가 버는 거지만 이 회사가 커지면 너도 나도 만들 수 있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네, 네. 그리고 결국은 어딘가에 납품해야 되는 거면 가격 경쟁해야 되고 가만히 봐도 돈을 과연 그렇게 빅테크처럼 떼돈 버는 스토리가 나오나? 그렇다면 그 주식이 오를 수 있을까 얼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미래의 빅테크 이외의 다음 타자가 저겁니다라고 하기엔 스토리들이 빅테크가 뭐 스토리텔링은 훨씬 더 위대하죠. 민간이 네. 하는 거고 예. 이건 이제 민간이 돈 쓸 데가 없을 때 정부가 어떤 그 지출의 명분을 만들면서 근사한 투자를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스토리라고 하는 거는 네. 일단 한번 돈이 가게 되면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업종에 대해서는 뭐 좀 어떤 업종이 괜찮을 뭐 거라는 금융 질문 업종 말고는 뭐 딱히 뭐 이렇게 와닿진 않네요. 금융과 환경 네. 또 뭐 직접적으로 뭐 그 대선의 미국 대선의 결과와는 상관없지만 이 테크 주식들은 금리와 관련해서 좀 고민해보고 뭐 그런 정도의 조언이 제가 알겠습니다. 거의 다입니다. 아니요 요즘 궁금했던 거에 대해서 그래도 그림이 꽤
잘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대선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되는 게 주식시장에 좋고 나쁜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확실하다. 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다만 둘 다 공통점은 재정을 앞으로도 더 많이 써야 될 거고 그건 세계적인 트렌드이니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꽤 있다. 네. 정부 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그럼 금리가 올라간다는 가정하에서 어떤 업종이 어렵고 어떤 업종이 괜찮을 건지는 투자 판단에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고 업종별로는 금융 업종은 계속 규제를 받는 쪽이 될 거라서 민주당이 특히 민주당이 되면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되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니까요. 네. 그린 인더스트리가 앞으로 돈 쓰는 새로운 테마가 될 거다. 네. 정부는 어떻게 해서라도 돈 쓰는 명분과 테마는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네. 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제 거기에서 돈이 돌아가는 돈을 버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으니 주의깊게 보자. 그림이 잡히네요. 아, 해석을 잘하신 것 같은데요. 네. 고맙습니다. 금은 계속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요즘 재미가 좀 없어 보여서요. 뭐 마지막으로.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요. 네. 우리가 금이라고 하는 게 이 가치 투자자들에게는 게 뭐 밸류에이션도 안 되고 또 뭐 이자도 안 나오고 뭐 그런 상품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길게 보면은 이제 그 1971년 이전의 세상은 거의 세상의 통화가 금에 묶인 시절이었는데 예. 브레튼우드 체제가 붕괴가 됐을 때 금 1온스당 달러가 35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그 중앙은행가들이 돈을 불고 하면서 1900불 간 2000불 거거든요. 됐죠? 예. 이게 S&P 500보다 장기적으로 좋았고요. 또 나스닥보다 못 미쳤더라고요. 근데 이제 크게 보면 전 세계가 돈 풀기 경쟁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금은 조금 더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개는 실질 금리가 내려갈 때가 금이 오를 때다라고 설명을 주시던데 그렇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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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전반적으로 금리가 상승세이든 어쨌든 간에 뭐 고국면에서는 좀 금이 좀 안 될 거다라고 보는데 네. 뭐 구조적으로 이제 금리가 조금 높아지거나 뭐 이러긴 좀 힘들 것 같다는 전제가 알겠습니다. 깔려 있는 거죠. 네. 네. 뭐 요즘 같은 장에서 어떻게 대응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가 마음속에 있었던 이런저런 궁금한 질문들 잘 소화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신영증권의 김학규 센터장과 함께 퇴근길 페이지 2 진행했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